안녕하십니까. 전신기공 심령테마사 칠성도사입니다. 예, 한국에서 이제 귀신, 요괴 지칭하는 말. 물론 뭐, 어느 나라든지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지칭하는 이제 그런 귀신들의 표현이 있겠죠. 또한 이제 귀신들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저승사자도 있습니다. 저승사자라는 것은 천상의 저승사자가 있고 그리고 지상에서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천상의 저승사자와 지상의 저승사자는 틀립니다. 같은 저승사자라도 천상의 저승사자는 이제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이제 그런 부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천상의 저승사자는 천신입니다. 천신. 그리고 지상의 저승사자는 악신입니다. 악신. 천신과 악신과 그 차이가 있죠. 천신은 어느 누구에게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천신 저승사자는. 하지만 이제 지상의 저승사자는 악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저승사자의 모습은 이제 흔히 우리가 TV나 또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요? 모자를 쓰고 얼굴이 시커멓고 옷도 시커멓게 입고 다니는 것을 저승사자라고 가칭하죠. 지상의 저승사자도 천상의 천신의 저승사자와 모양은 같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저승사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악신이고 천상의 저승사자는 천신이기 때문에 악신과 천상의 저승사자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지상의 저승사자는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칩니다. 사람의 눈 속에, 코 속에, 얼굴, 온몸에 숨어갖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어떤 그 누구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또한 이 저승사자가 실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몸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느 특정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힘을 주거나 또는 어느 집, 어느 상가, 어느 흉가, 폐가에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찾아온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저승사자입니다. 이런 저승사자는 현실에서 사람 몸이 아닌 현실에서 귀신을 본다는 사람도 저승사자는 잘못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까맣게 감추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죠. 이런 저승사자가 있고요. 또는 이제 요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일본에서 전해오는 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요괴란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요괴. 첫째는 짐승의 요괴가 있고요. 둘째는 사람의 요괴가 있습니다. 짐승의 요괴란 것은 이제 뱀이나 구렁이, 고양이, 개, 지네 이런 이제 축생계 이런 이제 짐승들을 파충류가 죽어서 자신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한 다음에 천상으로 올라가려고 유명한 산천에서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실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갖고 천년 동안을 혼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한 다음에 인간의 모습을 다 바꾼 다음에 천상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짐승은 잘못 올라갑니다. 그 이제 돌을 닦고 기도하고 있는 그 중간에 자신의 모습을 이제 그런 짐승의 모습을 파충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바꿔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유명한 산천이라면 이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이나 바다에 여행을 가지요. 또는 산행을 하게 되고 등산을 하게 되고요. 그 유명한 장소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짐승들의 기도가 방해돼서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반은 사람이 됐고 반은 짐승이 된 거예요. 그런 이제 요괴가 가장 신체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에게, 그리고 신기가 있거나 영매 체질 또는 아주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 민감한 사람에게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 요괴가 실제 사람의 몸속에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보내지를 못해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퇴마사 칠성도사는 다 찾아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짐승의 요괴가 있고 또 사람의 요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영혼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성이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저승, 천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천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다 그것이 영혼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상에 올라가고 나면은 그 위에 또 하나의 4차원 세계, 극락 세계가 있습니다. 실제 부처나 예수도 4차원 세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올라가 있습니다. 현실은 없어요.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4차원 세계에 예수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부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현 시대에서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이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지도해야 될 그런 지도자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제법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성경책을 배워서 말을 할 뿐이지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을 크게 끌어모으는 것도 그것도 벌전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종교를 찾아왔어 믿는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전도한다고 끌어당기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한 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침범하기 때문이죠. 교회 다니지 않으면 큰일 난 것처럼 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신주의에 빠진다고 하는 것도 개신교도 다 전부 다 벌전입니다. 그 사람들의 업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도 부르면 1초 만에 오십니다. 성모 마리아도 부르면 1초 만에 오셔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못 불러요. 특별한 천신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사람의 요괴라는 것은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많으면은 그 사람 영혼의 천상에 올라갔다가 쫓겨내려옵니다. 천상에도 10대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쫓겨내려오는 거예요. 잡혀 들어가면은
제목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1관문, 2관문, 3, 4, 5, 6, 7, 8, 9, 10관문까지 단계별로 형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몇대 관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쫓겨내려는 거예요. 그냥 쫓겨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어떠한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구렁이 욕에, 너는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뱀 욕에, 너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되니까 너는 어떤 짐승의 탈을 쓰고 내려가 하고 쫓겨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요괴가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족이나 형제나 또 지인이나 온 사람들에게 몸에 최고 약한 사람에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죄와 업이 많기 때문에 그걸 풀어달라고 하는 뜻에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몰라주니까, 못 풀어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각종 통증이 생기고, 각종 우환이 생기고, 정신병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내 몸에 들어와서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 자신의 모습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걸 쉽게 심령으로 알아서 해결해 준다면은 그 영혼도 해탈을 하고 천상으로 다시 올려보내서 극락세계 올라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도 편안해지고요. 이렇게 이제 사람 요괴와 짐승 요괴의 두 가지 형태의 요괴가 사람의 몸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괴물도 사실 있습니다. 괴물도 있는데 괴물은 괴물 형태를 하고 있죠. 덩치가 크죠. 하지만 이제 덩치가 큰 괴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몸이 크게 불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 몸속에 귀신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들어와 있어도 몸이 마르는 경우가 있고 살이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마르고 살이 찌는 그 형태는 왜 그런가 하면 밥을 안 먹이게 하고 또 밥을 많이 먹게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귀신들도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과 성격을 바꿉니다. 그리고 음식도 적을 합니다. 많이 먹게 하고 적게 먹게 하고 한다는 거죠. 성격과 마음, 식사, 모든 것들 다 귀신들에 의해서 사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의지가 강하지 못하면 그 귀신들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몸과 내 영혼이 있습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되지요. 또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럴 때일수록에 내 영혼은 내려오게 되네요. 그러면 내 육신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 영혼은 밑으로 빠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내 몸과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은 나지만 내 마음은 귀신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내 영혼이에요. 내 자신입니다. 자아입니다. 내 영혼이 약해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 인해서 생각과 마음이 행동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지 않던 일을 한다던가, 어느 날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을 끌어들인다던가, 또는 이제 어떤 그런 집안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실제 가족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내 몸을 감싸는 귀신들의 탈로 인해서 합쳐지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해봤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알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을 보는 거예요. 심령으로 그 사람의 영을 보면은, 아,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과 몸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귀신들로 영혼이 맞춰져 있는지, 그걸 심령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영의 세계는요, 복잡합니다. 쉽지만은 복잡해요. 무당들이 TV에 나와서 떠들어대고 하는 건 자신들의 그 뜻을 다 몰라요. 돈 내고 나와서 방송 찍습니다. 실제 이제 그 무당 퇴마사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몇 천만 원씩 돈 주고도 재산 다 틀리고도 몸이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 거냐? 그 사람의 원칙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종교를 모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요괴가 들어있는지, 짐승이 들어있는지, 저승사자가 들어있는지, 내 조상이 들어있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내 조상이라도 잡신한 것은 내 조상이 아닌 다른 집안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잡신, 그것은 이제 절에서는 이제 잡신하고, 또 무속에서는 허주라고 하죠. 또는 환희 교회에서는 마귀라고 하죠. 통틀어서 그런 잡신, 허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몸에 와 있고, 또 실제 자기네 조상도 많이 와 있어요. 옛날 지은 죄와 업이 많기 때문에 천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후손들, 자손들 몸에 많이 들어옵니다. 내 자손의 몸에 들어오는 내 조상인지, 다른 집안 조상인지, 축생기인지, 또는 저승사자인지, 요괴인지, 그걸 알아서 분명하게 탁탁 하나씩 해결해 줘야만이 그 사람 몸에 있는 영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조상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실제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 조상이면 내 조상에게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한 축생기나 다른 집안 조상들도 대우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강제로 보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몇천만 원씩 돈 주고 매 맞고 병신된 사람 많아요. 귀신 보낸다고 눕혀놓고 발로 밟고 몽둥이를 때리고 목을 뽑고 폭행하고 가둬놓고, 어느 무당은 관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죽게 만들고, 또 옷을 벗겨놓고 거꾸로 매달아놓고, 또 올라타서 별짓 다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소설을 쓰고 계신다고 하지만은 귀신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소설만 쓴다고 해서 그게 소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가급적이면은 내 자신이 소설을 쓰는 것은 좋으나, 내가 소설을 씀으로써 그 생각과 마음이 귀신들에게 전달되면 접신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항상 내 주변에 있습니다. 꼭 흉과 폐가에 가야만이 귀신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사람, 앞서 얘기했듯이 사람의 몸과 영혼이 맞춰졌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혼은 빠져납니다. 영혼은 담배 연기처럼 생겼습니다. 공중으로 날아다니다가 지상에 내려앉으면은 얼굴로 변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혼령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하나의 퍼즐을 맞추듯이 사람 형상을 만들어서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게 귀신입니다. 그런 귀신들이 실제 동영상이나 사진 속에 찍혀 나온다는 거죠. 그 영혼의 존재, 귀신의 존재,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질문자님께서 소설을 쓰시는 건 좋으나, 그런 접신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접신되면 귀신들이 내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몸에만 있으면 좋으나, 내 가족에게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사탄이나 마귀나 악마도 있죠. 종류가 있죠.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악마가 있고요. 루시퍼라는 악마는 특히 이제 미국이나 또는 이제 멕시코 또는 그 유럽 쪽으로 이렇게
루시퍼가 많습니다. 그런 루시퍼가 있고요. 사탄 마귀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이제 외국의 사탄 마귀인데 그런 이제 사탄 마귀도 교회 쪽에 많고요. 또 절에 가도 또 축성계가 많고 무당집에 가도 실제 축성이나 직신들이 많고 철학관에 가면 더 많습니다. 그 부적도 함부로 지니면 안 돼요. 어느 여성분은 부적 한 장에 30만 원씩 주고 20년 동안을 수천만 원돈 날려 먹었습니다. 그러나 되는 게 없었어요. 안 되니까 또 찾아가면 또 부적스러워. 또안 되니까 또 가면 또 부적스러워. 계속 안 되니까 찾아가면 부적스러워. 또 부적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부적스러워. 계속 이어져 놓는 거예요. 그게 20년 걸렸어요. 4천만 원 깨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퇴마를 받으신 여성분이에요. 그 여성분은 삼재부적 한 장에 15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아무 효과 없어요. 책 보고 썼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사람에게 철학관에 가서 그렇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소설을 귀신을 쓰더라도 부적에 관해서 같이 접목시키십시오. 부적은 아무나 쓴다고 해서 효과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은 내 주변에 항상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귀신들은 부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요. 부적에도 써고 난 후에 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기. 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당이라면 무당에 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적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적만 쓴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찰, 철학관, 인터넷, 여행지에서 사는 부적은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런 거 갖고 있어봐야 귀신들만 더 달라붙습니다. 어느 몇년 전에 한 5년 됐네요. 5년 전에도 그 지방에 그 경남 그 부산 고약그 밀양점 지나서 거기 사시는 여성분인데 절에 가가지고 부적 한 장에 30만 원, 두 장에 6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부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보다 그 부적을 절에 가서 하고 나서 몸에 지니고 난 후부터 몸이 더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제 비용으로 내려가서 퇴마해준 적도 있습니다. 이 부적이라는 것은 귀신을 끌어모으는 그런 부적이에요. 효과 없다는 것은. 집이나 차에다가 부적 붙여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의 말씀을 들으면 돈을 버십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제 말씀을 좀 따라 주십시오. 저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요. 되는 것은 된다고 칭찬해 줍니다. 무조건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아픈 것도 다 귀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내주고 나면 몸도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귀신 요괴 괴물 괴이 현상이라는 것은 뭐 어차피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니까요. 귀신들도 이제 도술도법을 부립니다. 그것이 이제 괴이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흉내를 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요괴들도요. 예수, 부처, 산신, 용신, 동자, 동녀 흉내 다닙니다. 요괴들도 사람의 반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괴이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어제 그저께 어느 한 여성분이 그 무당에게 신대를 받고 신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그 어느 그 산신 뭐 사라고 하는 그 무슨 보살에게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 진옥에 굿도하고 조상 천도를 했습니다. 돈 1,000만 원씩 주고. 근데 그 여자가 가짜 무당이에요. 비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귀신투성이에요. 돈은 없죠.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려주는 게 저의 사명이고 저의 신의 제자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체제병. 아주 체제병. 돈몇푼 받고 테마 다 해줬습니다. 그 무당들이 찾아온 자기 집에 손님에게 그런 비방을 해요. 귀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을 다 천도시키시고 그러면 그 무당은 못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는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괴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성의 그 친할머님이 예전에 술집에 저였어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이제 할머니가 죽은 지가 20년이 됐는데 도술 도법을 부르는 거예요. 그 손녀니까 올해 나이 38세 됐어요. 손녀니까 손녀의 모습을 해갖고 남자들 다 꼬시는, 귀신들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관계를. 귀신들끼리. 그렇게 이제 괴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귀신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테마사 칠성도서 1대1로 상담 요청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